클로바, 책 읽어줘. 한참 만에 동리를 앞세운 살모사가 승리했습니다. 그러자 개구리들이 박수를 치고 꾀꾀 소리를 지르며 펄쩍펄쩍 뛰며 뽀했습니다. 너희들, 살모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. 나를 돕겠다더니 뭐 하는 거냐? 저희는 열심히 돕고 있었는데요. 개구리들은 살모사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갸웃하여 대답했습니다. 살모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. 물방에게 덤비지는 않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는데 돕고 있었다고? 그러자 개구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.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가 전투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. 양치기가 돼지에게 원하는 것.